자, 우리 대성 1학년 봅시다. 대성 1학년. 보시다시피 자료 만든 지는 한참 됐는데, 와우. 네,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쨌든, 빨리 해드릴게. 요 정도 하고 봅시다. 그대가 아마 나보다 먼저 풀려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날 볼수 있겠구나. 학원 가서 자주 챙겨가시고, 오케이? 자, 간다. 18번, 19번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20번부터 한번 가볼게. 오늘 전반부 싹볼 테니까 집에서 좀 해보시고. 요거를 아마 원장님이랑 수업을 했었나? 그대가 방학 때? 오케이? 뭐, 아무튼. 자의에 필기하시던가 아니면 이 자료가 아마 출력돼 있을 텐데 만약에 없으면 네 바로 얘기하세요. 자, at a publishing house 출판사에서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출력되지 않으면 실수 아니야. 됐죠? 완전 그다 인쇄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보내기 전까지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트는 윗내용이겠고.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이런 게다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 왜? 아직 안 눌렀으니까. If you haven't sent it,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아직 안 보냈으면 고칠 시간이 있어. 지금 민성이는 요 정도 하나도 안 빠르지? 그지? 오케이? 그냥 쭉쭉 간다잉. 그, 3개년 모의고사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아마 다 못해. 많이 읽어봐. 이제 키워드, 그리고 그때, 그, 자이 스토리 보면, 뒤에 해설지 보면 제목 있거든, 제목? 요거 제목 싹다 달아오시오. 내가 나중에 줄 자료에도 다 있기는 한데, 우선 공부하는 김에, 그냥 나는 이 집은 제목 달면서 공부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그냥 옆에 자이 스토리 해설지 펴놓고 오케이? 제목 써가면서 공부하자고. 자,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야, 그 말이 쉽지 그거? 뭐가? 메시지 안 보내는 거. 막다 해놓고 이렇게 전송 누르고 싶잖아, 빨리. 뭐 메시지 같은 거다 입력해놓고 안 보내기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게 말이 쉽다 이거. 야, 안 보내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전송 버튼이 가장 매력적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 하고 나서 빨리 누르고 싶잖아. 그냥 이런 말이야. 근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꼭 봐. 자. 첫 문장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Get past the I have,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야, 아우, 껄껄 좀 하지 마. 됐죠? 그 얘기예요. 이럴 걸 저럴 걸막 닥쳐. 실망했어? 시험 못 봐서? 면접 떨어졌어? 누가 너 배신했어? 차였어? Accept that it's happened now. 받아들여, 임마. 문장 더럽게 길죠? The only value I wish I hadn't done that. 껄껄의 유일한 가치는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 Learning payoff. 그래서 payoff는 보람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값을 지불하다. 그게 payoff야. 예를 들어서 내가 민성이한테 1,000만 원 빌렸어. 근데 990만 원만 준 거야. 그럼 not payoff야. 알겠지? 딱 천, 딱 줘야 깔끔하게 이게 페이오프야, 오케이? 약간 뭐다 갚아서 약간 보람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offer를 completely 이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이거는 가상이니까 가상의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요 가상의 어젠다를 다 해결하고 나면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가라고. 됐죠? Learn from the past, not the future. 배워서 앞으로 가라고. 됐죠? Learn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배워라. 넘어가라. 다음에 잊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됐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제목 꼭 달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야. 자,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너 되게 신경 쓰니? 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되게 큰 가치를 줄걸?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대학 가고 싶어? 너 공부 열심히 할걸? 그 압박은 괜찮아. 좋아. 유용해.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잖아? 고통스러워.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야, 할수 있겠지? 이거는 괜찮은데, 난 못할 것 같아. 이러면 개망. 각자 상황이 달라. 우리의 의심을 start, 시작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activate. 작동한다거든? 그러니까, 뭐, 좀 뭐만 하면 그냥 뭐, 자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막 되게 당당한 사람들도 있고 각자 다르다. 프레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공부에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같니? 그것보다 자기 의심이야. 의심은 부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만들거든. 너의 부족을 정확하게 반사시켜주고 부족한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거지. 좀더 객관적으로 볼래? 너가 지금 부족한 게 남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부족하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너는 의심이 줄어들 거야. 그죠? 자, 이건 두 색깔 준비해 주시고.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잘 알아가세요.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flow of information. 일단 첫 문장부터. 민성이랑 나랑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거짓말 없이. 그럼 뭐 한다고? 정보의 흐름이 있다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허심탄회하지 않아. 그러면 흐름이 없겠지. 거짓말하는 새끼랑 얘기해봤니? 계속 막 이렇게 막 얼버무리고 막 더듬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오픈하면 부드럽다고. 대화의 흐름이.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있는 거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속도만큼 빨라. 맞아, 맞아. 그때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맞다 맞다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거짓말하면 더 느려. 여기 new invention 요 표현 좋지. 새로운 발명품 이게 거짓말이거든. 얘기하면서 계속 뭔가 꼬리를 물어. 뭔가 계속 만들어내. 느리다고. 말하면 이 동시에 하려니까 느리지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를 기억해내는 것보다 느리다. 타이밍이 전부야. 야, 이렇게 더듬거리는 거 봐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타임라그, 시간의 지연이야. 거짓말. Making things up as they go. 만들어내는 거야, 가면서. 거짓말. 근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얘기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면서도 좀 걸렸나? 그럼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라고 또 멈추고 대화가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화가 느려지는데 다른 거내 반응도 신경 써야 되니까 더 느려지겠죠. 오케이?
요거 색깔 친데좀 주의해 주시고, 어휘, 빈칸, 뭐, 색깔 보고 순서 삽입도 괜찮고. 자, 우선 오늘 전반부 보고 이제 또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뒤에 학교 쭈루룩 있습니다. 자, 너 사고 나서 안쓴거 있니? 안 입은 거 있니? 안 읽은 거 있니? 안 꺼낸 거 있니? 돈은 썼는데 쓰지 않아. 그게 이만큼의 돈이나 돼. 가구당 거의 100만 원씩 넘어가. 사고 나서 그냥 거기 있어. 는. 쓰레기야.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what we use. 우리가 사는 것과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 쓰레기. 사고 나서 쓰는 거, 나 쓰레기. 사고 나서 안 쓰는 거, 쓰레기. 이 관계. 요 정도였나? 어퍼까지 갔었나? 아마 얘네 그래프는 안 들어갈 거거든? 오케이. 내 생각에 아마 30번까지 그렇지. 전반부. 자, 비록 올바른 방법이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은 뭐야? 돌봐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플루트를 했었거든, 요거. 이렇게 들어야지. 플루트를 누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네,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걔는 돌봐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explore 하라고 해줘.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고. 뭔가 편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걸 스스로 할수 있게 해줘. 됐죠? Music exploration의 중요한 단계야. Correct playing comes from a desir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and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가장 편한 자세, 가장 편한 연주법. 물론 다 정해져 있지만 애들 스스로 한번 찾을 수 있게 해줘. 그래야 소리가 잘 나올 테니까. 스스로 explore for themselves. 더 복잡해질수록 올바른 연주법이 더 연관성이 있겠지. 그럼 더더욱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네? 만약에 뭐 나중에 못하면 알려주면 되고, 우선은 애들 스스로 좀할수 있게 해줘라. 단일 주제. 이런 단일 주제에 갑자기 어휘 하나 바꿔서 됐죠? 그리고 허락해 주세요. 욕망에서부터 나와요. 적절한 소리, 더 복잡해요. 연관성이 있어요. 대단히 많아요. 이런 거 어휘 같은 거좀 조심해 주시고. 30번. 오케이. 중요한. 이 30번 문제들은 다 어휘로 나왔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빈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케이. 얘네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 되게 기초적인 거에 가격이 팍 떨어지면 세상이 바뀐대. 불 봐, 불. 불 쓰는 게, 전기 쓰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만 원. 야, 이 됐죠? Moreover, you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너가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쓰는 불이 가치가 있니 없니?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없니? 뭐 그런 거지. 빛은 너무 저렴해서도 생각 없이 막 쓰지 않냐? 근데 이때는 지금 400배가 더 비쌌어, 전기가. 그 가격에는 아마 두번 생각할걸, 책 읽기 전에.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밝아졌어. 온 세상이 바뀌었어. 가격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바뀌었어. 가격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바뀌었어. 됐죠? 이런 거 Lit up the world. 밑줄도 좋고, 빈칸도 좋고. 밤을 낮으로 바꿀 버스,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 아니라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는 데서 일할 수 있게 해줬어.
많이 변했다고. 지금 있는 거 거의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요거, 부정어, 니은이 모든 게다 가능하다. 가격이 떨어져서.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 없이 그냥 부정 있어도 잘 되는데요. 어우, 잘했어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일단 요 정도 반 정도 볼게. 알겠지? 나머지 또 준비해 드릴게. 뭐, 미리 제목 싹다 달아오셔도 좋아. 알겠죠? 오케이. 아이고, 고생이 많다, 우리가. 자, 오케이. 그리고 모의고사 그 간단 해설도 한번 보고, 시험지도 가지고 오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